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K-POP 아이돌들의 약진도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이 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세대 아이돌 그룹 중 아이브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뵈서 반갑다고 조금 웃었더니 왜 웃으시죠?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웃으니까 좀 의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아,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불쾌하신 거 아니죠? 아니, 굉장히 유쾌합니다. 아, 유쾌한 네네네. 지난 방송, 첫 방송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주변에서 또 약간 피드백을 들으셨다면서요? 네, 연락 많이 받았고 네.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앵커는 아, 그게 웃는가 아. 비결을 알려달라 아. 여기서 제가 함구했습니다. 아, 네. 그 비결은 본인만 알고 있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어떤 감각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아 약간 사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개그 취향이 제 네.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웃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오늘 안경 쓰시고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한번 맞춰보라고 말이 꼬이네요. TD가 막 시키는 말 하려니까. 어쨌든 코드가 네. 비슷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드 잘 맞춰서 오늘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공지사항 있죠. 저희가 6월부터 영화표 증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생방송에서는 퀴즈 정답자 한 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올라가는 다시 볼 콘텐츠에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 추첨해서 영화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띄워주세요. 참고로 사실 저희가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정말 다양한 그룹의 얘기를 준비 중이니까 오늘 아이브 얘기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다른 아이돌들 얘기도 들고 오겠습니다. 아, 그 뒤에 얘기도 있나요? 그 뒤에 얘기요? 어떤 그 그러니까 다음 회차가 또 있나요? 다음 회차가 또 있죠. 아, 저도 또 나옵니까? 그렇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가 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암묵적 합의. 아, 또 이렇게. 자, 가볼게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아이브인 거야. Fourth Generation. 정말 4세대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아이돌 세대를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는 기준이 좀 뭐예요? 사실 뭐 평론가니까 이런 거를 또 명쾌하게 말해줘야 사실 그래도 평론가라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 이제 만든 사람들 자체가 어떤 뭐 대단한 근거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1세대 2세대 좀 감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 감각적인 영역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감각적인 영역이라는 네네.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의미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뭐 당연히 이제 아이돌이라는 산업이 등장한 시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떤 뭐 글로벌이라는 감각 자체가 이제 뭐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내수 시장 위주로 이제 뭐 맥시멈 정도가 이제 뭐 일본이나 요 이제 이웃 나라 중심의 활동들. 근데 2세대부터는 이제 환경이 변했죠. 가장 변한 거는 우리 지금 뭐 라이브 하고 있지만 이제 너튜브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이나 프로모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시스템이나 이런 미디어 시스템을 우회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K-POP 그룹들이 진출한 시기. 이게 2세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네. 생각하면 1세대가 뭐 H.O.T, 신화, 뭐 G.O.D, 걸그룹 중에 S.E.S, 핑클, 베이비복스 이런 그룹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아도 네. 이제 끄트머리에 걸려 있지만 2세대는 이제 유튜브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한 그룹들. 소녀시대, 21. 뭐 있죠? 또 원더걸스, 뭐 이런 그룹들, 뭐 동방신기라든지 네. 네, 이런 그룹들을 이제 2세대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세대는 뭐냐? 3세대는 이제 비슷한 계열의 뉴미디어인데 이때는 이제 뭐 우리 SNS, 뭐 다양한 이제 짧은 글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그런 SNS, 사진을 올릴 수 있는 SNS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3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정복이 시작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레드벨벳, 트와이스 이런 그룹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인지도만큼이나 해외 인지도가 높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꼭 인기가 있던 어떤 상관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발견하는 그룹들이 이제 3세대부터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4세대는 뭐냐? 4세대는 이제 뭐 그 다음 세대죠.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좀 특징을 보자면
애초에 데뷔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지명도를 확보하고 오늘 이제 아이브가 대표적인 맞아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팬덤이 확보한 상태에서 데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반응이 빨리 오죠. 예전에는 뭐 3년 차에 뭐 5년 차에 뭐 해서 7년 차쯤 되면은 글로벌 스타. 이젠 그게 없어요. 1년 차, 2년 차. 이번에 큐피드 그 뭐죠? 큐피드를 부른 50-50. 감사합니다. 네. 50-50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만에 빌보드 진입. 맞아요. 뭐 뉴진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그 외에도 뭐 르세라핌 오늘 소개할 아이브 같은 경우도 아주 단기간 내에 슈퍼스타로 올라서는 이런 선 팬덤 후 성공 이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4세대 그룹들은 쇼폼 콘텐츠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이 짧은 콘텐츠의 형태, 이 포맷 자체가 가수들의 성공을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그에 맞춘 콘텐츠를 내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이 좀 많이 쌓인 상태로 시작을 대단하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좀 두각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요인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하죠. 일단은 우리가 뭐 아이브 하면 떠오르는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멤버들, 뭐 원영 멤버도 그렇고요. 또 뭐 유진 씨, 네, 원영 씨, 유진 씨 모두 사실은 이제 그 서바이벌 오디션 출신이죠. 그래서 이미 뭐 2년 차, 3년 차 정도 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이브란 그룹의 대중적인 인기 지명도 자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은 개인의 평판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그 그룹을 이제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은 개인의 평판 자체는 아주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룹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그룹 전체 이미지 자체가 대중적인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아이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의 압도적인 팬덤과 유명세, 지지도, 익숙함이 아이브란 그룹을 처음부터 순항시키게 만든 요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아이브란 그룹이 좀 대단하다고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뭐 프로듀스 워너 그런 오디션 네. 통해서 나와서 한 다른 그룹들도 있는데 네. 특히나 더 두드러진 뭐 인기와 영향력을 보이니까 좀 많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평론가적 언어는 아닌데 저는 뭐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포맷으로 데뷔를 했다 그래서 모든 그룹이 성공을 한다면 뭐 쉬운 거겠죠. 성공이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워낙에 이제 멤버들이 갖고 있는 뭐 재능에 더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장원영 씨하고 이제 안유진 씨를 비교해 보면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팬덤의 성향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원영 씨도 남성 팬들이 많긴 하지만 또 여성 팬들이 이제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서 뭐 나도 장원영처럼 어떤 뭐 옷을 입어야지 뭐 패션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뭐 살을 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안유진 씨 같은 경우는 남성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통해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죠. 방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능감 같은 것들이 또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매력들이 아주 지금 아이브를 보면은요 남성 팬, 여성 팬 할 거 없이 팬덤 자체에 대한 지지도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은 아이브 팬을 자처하는 그런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룹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음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캐치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아이브의 뭐 전성 시대를 이끌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아이브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키워드 바로 띄워주시죠.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맞죠? 맞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이런 걸 또 활짝 웃으시네. 아, 네네네네. 유쾌합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네. 안 할 것 같은 거 하니까. 네네네. 참 애쓴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막 똑같다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들은데 들은 것 같은 이 타격은 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브의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뷔 후 발표한 세계의 싱글이죠. 11, Love Dive, After Love. 최근 발표한 정규 1집, IVE, IVE까지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데 매력은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있지만 음악적인 특징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결합니다. 네, 간결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유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음악들이 갖고 있는 뭐 After Like도 마찬가지고 Love Dive 이렇게 딱 따라하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맞아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데요. 그 쉬움 속에 굉장히 세련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거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 저건 굉장한 프로의 감각이다. 저거는 굉장히 좀 뭐 대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들의 감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브 음악을 만드는 이게 이제 유럽 계열들 작곡가 굉장히 세련되면서 대중적인 그런 음악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 특히 케이팝의 정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특히 노르웨이 쪽 작곡가들이 많아요. 이쪽 작곡가들과 요걸 잘 코디네이트하고 있는 히트메이커인 라이언 전 요런 사람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곡들이 아주 좋은 곡들이 탁탁탁탁 타이밍에 좋게 양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을 키운 그 기획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스타쉽이 예전에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스타. 네. 이름에 스타가 들어가는 그룹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오, 시스타. 네. 뭐 두 번 하실 거는 아니잖아. 네. 시스타가 있고요. 네, 몬스타엑스가 있습니다. 아, 몰라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알아가시라고. 네, 네, 근데 네. 이런 시스타, 몬스타엑스, 그 외 우주소녀, 뭐 다양한 그룹들을 키워낸 사실 우리가 빅3나 빅4에는 끼우지 않지만 K-POP에서 가장 오래 이 전략과 감각을 갈고 닦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획사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K-POP에서 어떤 부분이 잘 먹힌다, 어떤 부분이 대중들이 좋아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회사 못지않게 많은 회사다. 그래서 그런 감각 자체가 첨단으로 지금 딱 다듬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이 네. 아이브라는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시너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보면은 약간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곡이 심플하다는 거는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원래 세게 좀 조잡하더라도 세게 밀어붙이는 게 또 K-POP의 장점인데 아이브 노래도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축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노출되는 멤버들이 또 이게 장신들이에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근데 이 걸그룹의 이 속성에 이렇게 속설에 또 키 큰 그룹들이 잘 안 된다. 아, 그런 확장성이 어렵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또 지금 뚫고 잘 되고 있어요. 네. 그게 뭐 하여튼 기획력과 또 음악과 재능의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다. 와. 그럼 아이브의 그런 컨셉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아이브가 지금 이제 4세대 그룹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어요. 아이브라는 팀이. 제가 아까 말한 심플함도 4세대 그룹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가사, 내러티브 세계관에 있어서 자기 얘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 혹은 자기에 관한 얘기, 혹은 뭐랄까요, 나의 자신감, 어떤 자주성에 대한 노래들을 담아내는 특히 걸그룹의 경우에 이런 가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지금 아이브가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뭐 러브 다이브도 그렇고, 애프터 라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루는 사랑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어떤 뭐 어떤 상대 그 중에서도 이성을 이렇게 어떤 염두에 두고 뭔가 이렇게 구애하듯이 하는 이런 식의 가사적인 흐름이 아이브의 음악에선 거의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요즘 여성 팬, 특히 여성 팬들이 원하는 걸그룹의 상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면서 또. 거기에 비해서 또 비주얼 자신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화려한 비주얼에 심플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음악 잔치는 세련되고 간결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Z세대, 젠지 감성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딱 맞는 그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세대 특징 중 하나가 또 이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바로바로 진출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라고 언급하셨는데 해외 시장에서 아이브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떤 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4세대 걸그룹들 아이돌들이 비슷한데 본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하지 않아도 이미 반응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브도 사실은 그 데뷔하면서부터 거의 곧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 데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외국 프로모터에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아이브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외신의 기고, 제가 이제 외신에도 가끔 쓰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스케줄이 안 맞아갖고 몇 번을 맞추다가 결국 못했는데 네. 몇 년 후에 아이브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여담의 교훈은 무엇이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거.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바로 반응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착했다. 사실 처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먼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이런 기획을 하겠다고 피치를 얻는데 그렇죠. 외신에서 먼저 아이브라는 그룹의 어떤 글로벌 존재를 알고. 그렇죠. 그 존재를 알고 글로벌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이걸 기획 기사로 쓰자고 먼저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안 될 사람은 또 안 된다. 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아. 될 사람은 되고요. 잘 나가시잖아요. K-POP 하면 김영대 평론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근데 그 아이브와의 인터뷰 기회가 날아갔다 나가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 또 5세대, 6세대 발굴해 보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근데.
감각은 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롱런 중인 비결과 그리고 활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차트에서 계속 선전 중인 이유도 좀 되게 사실 신기해요. 원래 좀 이렇게 활동 접으면 순위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소셜 미디어랑 이런 것들의 좀 힘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그룹의 좀 그 전망이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아이브는 이 걸그룹 판도, 이 K-POP 판도 내에서도 팬덤이 굉장히 강력한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강력하다라는 거는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변신 같은 게 쉽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신을 하든 또 받쳐주는 팬덤이 있고. 네. 그런데 또 일반적인 음원 사이트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스트리밍이나 지지세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팬덤이 좋아하는 코드가 있지만 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나는 뭐 세계관, 뭐 나르시시즘, 뭐 멤버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매력 잘 몰라요. 근데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뭐 키치 이런 노래들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내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아. 왜냐면 음악 자체가 심플하고 세련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사진 같은 걸 올릴 때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케이팝 중에 뭐 아주 탁월한 곡으로 이렇게 손꼽는 그런 곡인데요. 네. 자신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거기다 키치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라는 게 그 가수가 부르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제 활용하는 음악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브라는 그룹과 그 이미지와 그 음악들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내가 활용했을 때 내 라이프스타일도 그래 보일 수 있는 네, 세련됨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네. 해외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물론 좋았지만 아시아권에서 정말 좋았지만 네 지금 이제 왜냐하면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이제 투어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됐고요. 예, 각종 페스티벌이 이제 따라오면서 뭐 4세대 걸그룹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아이브에 대한 뭐 러브콜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도 사실은 제가 케이팝을 정말 잘 모르는데도 러브다이브 따라하잖아요. 이건 정말 되게 전 되게 크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네. 그게 따라하는 부분이 이제 딱 그게 듣고서 떠오르느냐라는 거는 이제 또. 자,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이버의 리더이자 예능감이 뛰어난 멤버로 꼽았던 김영대 평론가님께서 꼽았던 이 멤버의 이름은 무엇인지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What's After IVE? 자. 아이브가 이제 2021년 데뷔 후에 노래는 물론 연예 히트를 What's After IVE? 네. 네. 그 중간에 나오는 게 글로리아 게이너의 올드 팝 팬들이나 어르신들은 노래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따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노래 좋네. 그러다가 중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옛날 I Will Survive. 아, 네. 그걸 또 샘플링 네네네.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복고 최근에 복고 열풍도 잘 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예, 네, 뭐 대단한 곡이네요. 두 세대가 같이 듣는 K-팝으로서 또 손색이 없는. 아 역시 평론가다운 네. 정말 예리한 지적. 예리한. 그 다 써 있는데요? 어쨌든 전 몰랐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 몰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안유진 씨 같은 경우 예능 치트키 네.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장원영 씨도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아이브가 어떨지도 좀 궁금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네. 투어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러브콜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거 이상으로 또 개인 나머지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딱 그건데요. 일단 개인 평판이라는 개인 브랜드 뭐 이런 평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뭐 아이브가 단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안유진 씨, 장원영 씨 등등해서 궁금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다양한 멤버들에게 이제 확장을 해서.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또 기존과 같은 어떤 그런 홍보 방식이나 개인 어떤 그 내 바이럴을 높이는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하고요. 맞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평론하는 사람이니까 요 다음에 아이브가 보여주는 그런 뭐 자기에 대한 서사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돼서 전체적인 세계관의 큰 틀을 구성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 뭐 지금까지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연속성이고요. 일관성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뭐 이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관적인 맥락 안에서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기획사가 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매니지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에 아이브가 곡을 낼 거라는 노래도 궁금하지만 컨셉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화려했지만 화려해도 그 차이가 좀 다 있어서 맞아요. 컨셉이 되게 확실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엔 또 어떤 컨셉일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변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이브의 현재까지의 활동은 아무래도 국내 활동에 최적화된 활동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 K-POP 팬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코드들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해외 시장에서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심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맞아요. 변화는 불가피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떠한 연속성 안에서 이제 맥락을 갖고 설득력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 제가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원래 이게 데뷔할 땐 굉장히 청순한 컨셉으로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센 캐로 가잖아요. 센 이미지, 뭐 섹시한 이미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소녀에서 숙녀로 뭐 혹은 소녀에서 뭐 섹시한 어떤 그 여자 이미지로 여전사 이미지로 가는 것들이 사실 전형적인 서구 팝의 내러티브예요. 실제로 그걸 좋아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그렇고요. 네. 뭐 마돈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그랬고요. 사실 이게 소녀 처음에는 이게 팀팝 스타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고혹적이고 관능적인 슈퍼스타로 가는 이 과정이 미국 팝에서 거의 정해놓다시피 한 이 문법입니다. 근데 K-팝은 요거를 좀 탈피하고 있기는 해요. K-팝에서는 우리가 이런 뭐 귀염과 섹시함의 이분법 같은 것들이 미국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섹시하지만 그 안에 좀 귀여움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 맞아요. 귀여우면서 관능적인 부분들을 이게 교차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한 앨범에서도 두세 곡 이상을 다르게 믹스매치하면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마케팅이 훨씬 더 활발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국식의 딱 고정적인 그 어떤 뭐 변화, 하나의 여성 아티스트의 진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이미지와 서사를 할 거는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브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다음 컨셉이 뭘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 요즘은 사실 음악 이상으로 컨셉이 중요한 정말 시대가 됐죠. 네. 자, 우선 퀴즈 정답. 정답 무엇이지요? 유진. 안유진. 안유진입니다. 네. SES 유진 아닙니다. 와와와와. 이것도 뭐, 옛날 TV 보던 분들이 아는 빠라바밤빰 이런 거랑 어떻게 매번 웃길 순 없으니까 웃겼어요. 네. 저는 웃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홍당무님께 정답자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올라온 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아까 어떤 분이 평론가라는 직업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약간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평론가지만 저도 평론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신 저 사람은 평론가는 싫지만 저 사람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저희 뉴스를 꾸준히 나오시면서 그런 저 사람은 괜찮다라는 명성을 쌓아가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자, 심호영님이 평론가님의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태연 콘서트 갔다 오셨죠? 누구요? 태용이요? 태연이요? 네네네.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는지? 뭐 최고였죠. 어떻게 보면 저희 소녀시대도 한번 다뤄볼까요? 소녀시대 뭐 좋은데요. 뭐 언제든 뭐 저는 원하면 어떤 주제든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연 씨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 같아요. 그거 좀 아껴두세요. 제가 또 소녀시대 태연 씨를 다룰 수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요즘 아이돌들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합니다. 뭐 4세대는 물론 외국에서도 동시에 뜨는 경향이 크다. 만약 동의하는 얘기들 많아요. 동시에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외국 시장을 먼저 선 염두에 두고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활동 자체도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아이돌 그룹이 전국 투어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일본에만 가도요. 일본에 뭐 여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북미 투어 가면은 뭐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이게 좀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 서운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활동이 국내선 적다라는 부분이. 근데 이미 K-팝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의 이 포화된 레드오션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도 있고 또 K-POP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개척자 정신 같은 게 있어요. 예. 뭔가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아서 그 명성을 갖고 들어오겠다. 우리 예전에도 국위선양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뭐 수출 몇만 불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K-POP에 담겨진 하나의 스피릿 이런 거라고 봐서 네. 네. 아쉽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오히려 해외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경향이 더 크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씩 합이 맞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문용어로 이제 티키타카. 좋다고. 이미 평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고정. 뜨거운 경쟁 덕분에 팬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다음번에 다른 아티스트 이야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